지금 낮장에서 한 달 살기를 하고 있는데 낮장에서는 한 달 동안 뭐 한 게 없어요. 그냥 진짜 여기에서 한국 분들 본 거밖에 없어. 롯데마트 한식 먹은 거랑 한식 먹은 거 롯데마트 간 거랑 그게 끝이에요 진짜로. 오늘은 그냥 오토바이 지금 빌렸거든요. 맞아. 오토바이 빌린 걸로 저 좀 안 가본 데 가서 한적도 하고 뭐 카페 같은 데 가서 그래 송님의 베트남 역사를 오늘 해준대요. 오늘 또 각오하고 내가 들어야 되잖아. 이건 오늘 저희의 발이 되어줄 오토바이인데 많이 올랐어 오토바이 가격도. 여러분은 쿨룩에서 예약하세요. 쿨룩이 싸고 좋습니다. 발레 파킹이네. 땡큐. 우와. 우리가 좋아하는 기차 분위기. 이거 가려고 이렇게 열심히 왔어. 분위기 너무 좋지 않아? 아늑하네요. 여기 베트남 카페는 이렇게 항상 우롱차를 줍니다. 둥글레인가? 둥글레인데 이거? 둥글레차네요. 오늘은 일단 여기 온 거는 조용한 분위기에서 본격적으로 오늘 좀 그래? 뒤에 피가 많이 날 겁니다. 아 그래요? 잠깐만요. 조금 저 좀 마음의 준비를 할게요. 짠. 시작하기 전에 다 같이 운동하시죠. 자 일단은 귀를 앞으로 뒤로 양쪽으로 쭉쭉 뛰죠. 적당히 하세요. 자 시작합시다. 시작하시죠. 베트남. 요즘 진짜 한국분들이 많이 오는 나라죠? 엄청 많이 와. 여기만 봐도 진짜 많은 것 같아. 2022년에 무려 베트남을 오신 분들이 77만 명. 근데 사실 여행은 되게 많이 와도 베트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오는 분들은 많이 없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동안 베트남에 대해서는 잘 몰랐던 다른 데는 듣기 힘들었던 한번 그런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베트남 한글로 이 베트남이라는 단어의 정확한 발음을 표기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베트남이라고 다들 쓰고 부르지만 사실 베트남보다는 위엔남에 가까운 되게 발음이고 위엔남 V 발음이니까 V 발음 V 그래서 위엔남이라고 부르는 게 좀 더 맞고 물론 여기 성조까지 들어가야 좀 더 정확하겠지만 성조는 잘 모르겠고 여기서 살짝만 좀 다른 얘기를 빠지면은 V를 우리나라에서 비읍 발음으로 주로 여기는 분들이 많은데 그쵸? 근데 사실 V는 비읍과 이응의 약간 중간에 울림 발음이에요. 무라고 발음하는 게 맞고 멀리까지 안 가도 우리의 위에 계시는 북한만 가도 V 발음을 이응으로 읽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예를 들면 저기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 우리는 블라디보스토크라고 하지만은 북한에서는 그거를 울라지보스토크라고 해요. 울라지보스토크? 이거를 러시아 발음으로는 블라지바스토크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도 아니고 울도 아닌 그 사이 발음이라 우리는 블라디, 북한은 울라지라고 하는 거지. 좀 딴 길로 샜는데 위엔남. 맞아, 그 베트남 항공기 이름도 비엣젯이잖아. 그거랑 좀 비슷한 거지? 그치, 비엣젯이죠. 그렇게 하는구나. 근데 아무튼 오늘 영상에서는 다들 이제 익숙한 베트남이라고 부를게요. 아무튼 아시다시피 이 베트남을 과거에는 월남이라고 한국에서 불렀었죠. 이게 한자어인데 베트남식으로 한자를 발음하면은 위엣남이 되는 거야, 월남을. 한자로 발음하면? 근데 그건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거예요? 아니면 원래 베트남이 한자를 사용했어? 이 베트남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지금은 일상생활에서 한자를 많이 안 쓰는데 역사적으로는 한자 문화권이에요. 아 그래요? 과거에는 베트남식 한자를 썼는데 그 뒤에 한자가 베트남어를 정확히 표현하지 못하는 문제로 베트남이 글자 있잖아요. 라틴어에다가 이상 점이랑 막 이런 걸 잔뜩 찍은 이런 거를 프랑스 선교사 한 분이 들고 들어와서 베트남 문자의 기초가 된 거지. 그럼 한자는 다 사라졌어요? 한자는 이제 거의 안 쓴다고 봐야 돼요. 거의. 우리나라도 이제 한자 거의 안 쓰잖아. 그치 그치. 아 그런 거 옛날에 것처럼. 어릴 때만 해도 신문에 한자가 있었지만 맞아. 지금은 없듯이. 그럼 이 사람들도 한자를 읽을 수 있나? 못 읽을 거야. 안 쓰니까. 우리도 못 읽잖아 우리 세대도. 근데 현재도 베트남 사람들이 쓰는 어휘의 한 60% 정도? 그 정도는 한자 기반의 어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랑 되게 비슷해요. 우리도 한 60%가 한자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베트남어를 읽고서 바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채기는 어려워도 대부분 한자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어에 대해 조금만 공부를 하고 조금만 그 뜻을 알아보면은 그딱 봤을 때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의외로 약간 우리가 일본어 배울 때 조금만 배우면은 한자 의미가 들어오잖아요. 그렇듯이 비슷하게끔 이렇게 들릴 수 있는 거구나. 그렇죠. 예를 들어 있어요? 지금 저희가 한 달 살기 하고 있는 여기 낮장 있잖아요. 이 낮장
나트랑 아니에요 참. 나트랑은 잘못된 발음이고 야짱이네. 야짱. 야짱이래매. 아무튼 이 야짱도 알고 보면 한자어예요. 아 그래? 이거를 한자를 우리말로 읽으면은 아장이라는 발음이 된다고 하더라고. 아장. 뭔가 귀엽지 않아? 아장 아장. 아장 아장. 걷는. 아장이라는 게 싹 처음 아자에다가 마을 촐락 장자. 그러니까 아마 뭐 첫 시초의 마을 약간 요런 뜻인 것 같은데 뭐 정확한 의미를 알 수는 없는데 그런 대충 뜻이라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그 외에도 우리가 잘 아는 하노이는 하네, 하네? 하이퐁은 해방. 그리고 호치민은 사람 이름이죠. 호치민. 그치 그치. 호치민 사람 이름이래. 근데 그것도 이제 한자라면 호지명. 호지명? 어. 오지명 같다. 그러게. 근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대부분의 도시들이 한자어로 각각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사람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베트남 하면은 되게 유명한 게 뭐예요? 사람 이름이요? 아 웅우엔. 그래 웅우엔 어디서 많이 들어봤다. 우리 맨날 베트남 사람들 한국에 뭐 뉴스 날 때면 다 응우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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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이러잖아요. 이 응우엔도 이렇게 쓰긴 하는데 발음은 응우엔이 아니라 저도 뭐 정확히 할 수는 없지만 옌 이런 발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옌도 아니고 옌 약간 이런 발음이에요. 그리고 옛날에 친구 이름이 옌 넷 바오코잉 이런 식으로 아~ 이제 이름이 들어가는데 오 잘하네. 잘하지 못하고 이로 베트남 사람들은 웃어 못 알아들어 어차피. 근데 어쨌든 이게 베트남식 발음으로는 이렇고 이것도 한자어인데 우리말로 하면은 완씨예요. 완씨. 완씨. 우리나라에 완씨가 있나? 완? 완? 근데 베트남 사람은 무려 인구의 40% 다 완시야? 40%가 완시라 우리나라 뉴스에 계속 응우엔씨만 나오는 거야. 우리나라에 참고로 김씨가 20% 정도밖에 안 돼요. 아 그래? 여기 그거의 두 배인 거지. 여긴 다 그 응우엔이야? 엄청나게 많은 거야. 그 뒤로도 이제 쩐씨, 레씨 막 이렇게 있는데 이게 우리말로 하면 진씨, 여씨 이렇게 되고 여기 리씨도 있어요. 리씨. 리씨는 우리말로 이씨예요. 심지어 똑같이 오야지씨를 써. 아 진짜? 오야지자를 써가지고 나는 옛날에 호주 워홀 할 때 내가 베트남 사장님이 운영하는 농장에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베트남 사장님 성이 리씨라는 거야. 그리고 나는 그때 베트남을 잘 모를 때라 뭐지? 약간 한국이나 중국 쪽에서 온 후예인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알고 보니까 그냥 베트남의 한 성씨 중에 하나더라고. 아 이씨가? 물론 뭐 중국에서 전파된 성씨일 수도 있겠지. 그치. 거의 다 중국에서 전파된 거 아닐까? 그치 우리나라 성씨도 애초에 그치. 뭐 그런 게 많고. 그리고 왜 우리 달락 가서 봤던 중림선언 기억나요? 중림선언. 한국인분들이 좀 많이 가는 관광지인데 거기도 보면은 뭐라고 써있어요? 띠엔벤쭉림인가? 그랬던 것 여기가 한국인들이 달락 오면 많이 온다는 중림선원. 보면은 여기가 베트남어로는 띠엔비엔쭉람이에요. 띠엔비엔이 선원이라는 한자고 쭉람이 죽림이라는 한자입니다. 다 한자어고 베트남이 이런 식으로 알고 보면 전부 다 한자어예요. 뭐 이쪽도 보면은 한자로 죽림선원이라고 써져 있는 거고 우리 집 앞에 그것도 있잖아. 무슨 독서방인가? 어린이 독서방. 어 맞아 맞아. 근데 그것도 퐁독색? 약간 이렇게 써있어요. 근데 이게 퐁이 방이고 독색이 독서라 독서방이란 뜻인 거예요. 그냥 읽으면 전혀 무슨 뜻인지 몰라도 그러니까. 알고 보면은 저게 뜻이 다 읽히는 거야. 근데 그게 순서가 다르다. 여기는 약간 우리나라랑 그 순서가 달라서 마치 저 스페인어나 포르투갈어처럼 녹색의 정원이 그린 가든이 아니라 가든 그린 자르댕 베르댕 것처럼 아 그래 어순이 달라요. 옛날에 그 뭐지? 와인도 그 녹색 와인 그치 영어로나 우리말로는 레드 와인 붉은 와인 이런데 뭐 와인 거기는 있는데. 비노 로소 맞아, 비노 맞아. 베르데 이런 식으로 들어가잖아요. 맞아, 맞아. 그런 건 같은 어순인 거죠. 그 외에도 뭐 대학을 다이옥이라 부른다거나 중학은 중혹 라고 부른다거나 그 한국도 한국 그치 한국 중국은 중국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게 다 한자어 기반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다. 근데 베트남만 한자를 쓰나? 다른 동남아는 안 쓰지 않나? 그 태국만 봐도 한자가 없던데. 그치 이게 베트남이 우리가 보통 동남아로 묻기는 하지만 사실 여러 가지 다양한 특성들을 보면은 동남아랑은 좀 달라요. 특성이 그래요? 지리적으로는 동남아인데 오히려 문화나 역사적으로는 중국 근처에 있는 나라들 있잖아.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중국 중화권 문화로 좀 묶여요. 그래? 항상 이 중국 영향력 아래에 있던 나라고 지금 베트남이 되게 남북으로 이렇게 길게 뻗어 있잖아요. 맞아. 근데 엄청 길건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사실 지금의 북베트남 있잖아. 그쪽에만 거의 있던 나라야. 남쪽을 차지한 지는 얼마 안 돼요. 위치로만 봐도 중국의 뭔가 영향력이 막 느껴지죠. 바로 밑에 딱 붙어가지고. 베트남의 이웃나라인 옆나라 태국이나 미얀마, 캄보디아 이런 나라들은 베트남 바로 옆에 이웃하고 있지만 중국보다는 인도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어요. 종교도 언어도 음식도 문화도. 그래서 태국 편에서 얘기를 드렸었는데 우리 태국에서 음식만 봐도 되게 커리라든가 되게 다양한 향신료를 쓴다거나 여러 가지 인도스러운 음식들이 많잖아요. 근데 베트남에 그런 게 있어?
주로 쌀국수 아니면은 없지? 근데 쌀국수나 이런 거는 반미? 그렇지 반미 그건 이제 프랑스형 월남 쌀국수도 있고 운남 쌀국수도 있고 아 운남이 뭔데? 운남은 중국에 있는 남쪽 지방 근데 거기도 옛날에는 사실 베트남의 약간 활동구역이긴 했어 아 이렇게 종교적으로 봐도 마찬가지인 게 저는 옛날에 동남아 여행하면서 신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태국과 캄보디아 등은 불교 사원이 되게 이국적이에요 딱 봤을 때 맞아. 우리나라 불교랑은 되게 현격한 차이가 있는 맞아. 베트남의 불교 사원을 보면은 되게 중국스럽기도 하고 어쨌든 태국이나 이쪽이랑 거리가 멀어 보여 맞아 저번에 중림선원 갔어도 뭔가 한국이랑 흡사 비슷한 걸 이랬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왜 그런지 궁금했단 말이야. 나중에 이제 역사를 좀 알다 보니까 태국과 캄보디아 등 대부분의 동남아 국가는 인도의 영향을 받았잖아. 그러다 보니까 불교도 인도 쪽에서 유래한 상자부 불교. 그 태국처럼? 그쵸. 아. 상자부 불교를 받아들였고 힌두 문화의 영향도 되게 강력하게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교 사원에 코끼리라든지 이런 상징물들이 있고 그런데 베트남은 그게 없다. 맞아. 여기는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대승불교고 우리나라랑 같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양식이나 그런 것도 우리나라, 일본, 중국, 베트남 이게 좀 비슷합니다. 태국부터 확 달라지고 캄보디아랑. 맞아. 태국이랑 엄청 화려했어. 근데 여기 베트남은 뭔가 이렇게 간결하고 단조로운데 예쁜 그런 느낌의 사원이었었던 것 같아. 아무튼 이렇게 되게 여러 방면에서 중국의 영향이 강했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문자인 한자의 영향도 많이 받았고 언어적으로 되게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은 태국이나 캄보디아는 아예 한자 문화권이 아니야? 아예라고까지는 할 수 없는데 많지 않고 그보다는 인도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좀 산스크리트어권 산스크리트 발음이 어렵냐 그 영향권에 있었죠 근데 이런 한자 문화권인 점을 제외하고도 여러 면에서 베트남은 전 세계에서 되게 역사적으로 한국이랑 가장 비슷한 길을 걸어온 나라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저번에는 우리 폴란드랑 가장 비슷하다고 하지 않았나요? 아니, 폴란드는 이제 유럽에서 아 이거는 이제 동남아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아 전 세계에서 어떤 점에서 이렇게 비슷한데? 일단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거는 동시에 중국으로부터 당하기도 엄청나게 당했다는 거거든 아주 그냥 원수지간인 거지 우리나라도 역사 내내 중국한테 엄청 시달리고 심심하면 막 이렇게 뚝가 맞고 조공 바치고 막 사대하고 이랬잖아 이거 부러질 것 같은데 되게 약소국의 서름을 엄청나게 겪으며 살았잖아요 맞죠 우리 조상님들이 그쵸, 맞아요. 근데 여기 베트남은 우리보다 더 심하게 시달렸으면 시달렸지 결코 덜하지 않았어요 아 진짜? 아예 나라를 통째로 빼앗긴 적도 긴 시간 동안 그래? 중국 애들이 되게 좀 그런 게 있잖아 중화, 세상의 중심이고 다른 나라는 막 오랑캐라고 막 좀 하잖아요 아무튼 그러면서 중국 애들이 우리를 뭐라고 불렀어? 오랑캐. 동쪽에 있는 오랑캐, 동이족 동이족 그리고 북쪽에 있으면은 몽골이나 이런 애는 북적 서쪽에 있는 민족은 서융 그리고 남쪽에 있는 민족에게는 미개한 야만인이라는 뜻을 담아서 남만인이라는 말을 했어요 남만? 왜 미개하다는 또 소리를 하지 남쪽에? 그 남만이 남쪽에 있는 여러 수많은 민족을 다 이렇게 통칭하는 말인데 그에 해당하는 주요 민족 중 하나가 옛날의 월족 지금의 베트남의 직계 조상쯤 되는 민족인 거죠 근데 남만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아 그치 삼국지? 삼국지에 이제 남만이 나오죠 삼국지에 되게 유명한 일화 있잖아요 제갈량이 남만의 왕인 맹획을 7번 잡고 7번 풀어주는 칠총칠금을 통해서 남만을 지배하는 내용이 있는데 마음으로 지배한다고 이런 그런 식으로 약간 거기를 좀 개화의 대상, 감화의 대상으로 봤었고 물론 그 남만의 지역은 지금의 운남 지역이라고는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 남만이란 말 자체가 운남이건 월남이건 아니면 저 다른 태국 라오스 지역이건 모든 남쪽의 민족을 통틀어 칭하는 멸칭이라 그럼 여기 베트남도 포함이겠네? 포함이죠 그렇게 베트남이 역사 내내 중국에게 멸시받고 시달리며 그렇게 살다 보니까 되게 안 좋은 감정이 많은데 지금도 남중국해 갈등이 되게 심하잖아요 맞아 엄청 심하다고는 들었어 그러다 보니까 현재까지도 전 세계에서 반중 감정이 가장 심한 두 나라 중에 한 나라예요 베트남? 그 한 나라는 우리나라인가? 그치 나머지 한 나라는 한국이죠 이해가 됩니다 얼마 전에 내가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이게 근데 각 아시아의 되게 역사적인 영토를 말한 내용이었어 어디까지가 최대 영토 막 이런 거 뭔가 전쟁이 날 만한 소재지 그치 중국 애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난 처음 들어봤는데 이거더라고 양쯔강 이북은 다 한국 거고 양쯔강 이남은 전부 베트남 거라는 거지 막 이런 식으로 약간 조롱하듯이 말을 하는 거야 비꼬듯이 다 남의 거라는 거지?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재밌더라고 이게 우리뿐만 아니라 베트남 사람들도 중국이랑 똑같이. 되게 이런 영토 역사 갈등으로 엄청나게 전쟁을 벌이고 있구나 라는 게 그리고 또 되게 비슷한 점이 우리 한반도도 역사적으로 보면은 위에서는 중국이랑 싸우고 그치. 아래서는 저기 일본. 바다에서 온 일본이랑 막 싸우고 그랬잖아 근데 베트남도 위로는 맨날 중국이랑 싸우면서 밑에는? 아래로는 바다에서 온 민족인 참파 왕국이랑 지지고 볶아주는 싸우는 역사예요 참파 왕국이 뭔데요? 참파 왕국이 말레이 계열의 민족이야
그러니까 말레이 계열 저 보르네오 섬에서 배 타고 넘어와서 지금의 베트남 남부, 중부 남부 여기를 지배했던 민족인데 이들을 정복해 나가는 역사인 거지. 그러면 좀 되게 비슷하다. 사실 이 중부랑 남부는 베트남 땅이 된 지가 생각보다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 그렇다며. 여기 나짱도 마찬가지고 역사적으로 베트남인들이 주로 살아오던 조상들의 땅은 지금 베트남 북부 저 하노이 쪽. 그러다가 남하 정책을 펼치면서 1500년대에는 다낭 중부 쪽, 그리고 1600년대엔 여기 나짱 중남 동남부 쪽, 1700년대에 들어서야 18세기에 들어서야 지금 남부의 사이공 호치민을 차지를 해요. 되게 300년도 안 된 거야. 그래서 왜 다낭이나 호이안 같은데 중부 지역 여행을 가보신 분들은 아마 미선 투어라는 걸 해보셨을 거예요. 우리도 해봤는데 기억나? 안 나지? 뭐였지? 이 미선이라는 곳이 과거 말레이 계열인 참퍼 왕국이 세웠던 도시예요. 고대 도시. 그래서 베트남 유적과는 되게 다르게 엄청 힌두한 힌두스러운 모양을 하고 있어. 그래? 그런 적은 또 갔었나? 뭐 전 여친이랑 간 거 아니야? 안 갔나? 나 기억이 없는데? 전 여친인가? 전 여친이랑 다낭 안 갔는데. 죽고 싶냐? 아! 너 다낭을 너 그럼 나랑 한번 처음 간 게 아니었어? 그래 여기도 근데 이게 다낭 말고 여기 낮장에도 되게 작지만 이 참파 왕국의 유적이 남아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갖고 일단 잠깐만요. 코 좀 한번 그냥 그래서 아무튼 그 얘기는 이제 그 유적지로 이동해서 그쪽에서 합쳐 나머지 얘기는 아 그래요? 이동, 이동도 해요 우리? 그치. 오늘? 오늘 오토바이를 왜 빌렸겠어? 그래요? 그럼요. 많이 왔다 갔다 해야지. 어쨌든 참퍼 왕궁 얘기니까 참퍼 왕궁 유적지로 가서 얘기를 해봅시다. 아 그래요? 갑시다. 고고. 그 얘도 같이 가는 건가? 얘는 여기 소유라 보거든요. 오 고생했다 곰돌이. 너랑 지금 송이에 톡 닮았구나. 예쁘지만 해야 돼요. 가시죠. 지금 가는 곳은 코나가르 타워라고 여기 낮장에 있는 참파 유적지 중에 한 곳입니다. 아 진짜 현지다. 아 근데 이런 현지 느낌이 참 좋아. 뭔가 여행 온 것 같아 이런 데 와야. 낮장 시내는 이제 해운대인지 베트남인지 알 수가 없지. She feed me shellfish, I need it. Since I don't eat beef or chicken, pork always bleeding. Y'all had enough of your summer. Go leave and go back to Bummer, Ohio. Why only wild out on the weekends? I'm on a surface safari with a stunner for certain. Sir, I'm sorry if you only thought of putting just your feet in. Now repeat it. I'm on.